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대가 선정한 동양, 특히 한국 사상서 백선, 우리 두 번째 책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용으로 한네 번째 영상이긴 한데, 바로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물론 내용이 방대해서 좀 추려서 좀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생애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자료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삼국유사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연이라고 하는 이 고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실학자들이 있었죠.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학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실학자들이 많았고, 뭐저 또한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학, 이제 그래서 실천 신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연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역사 인식이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연은 고려 사람이죠. 고려 말 사람인데. 고려 이전의 시대,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 있죠. 그 삼국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삼국과 나란히 책머리에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이고 아주 주제적인,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책은 또한 왕조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중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써낸 책입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하층민이 종종 지배계층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층민들을, 민중들을 신과 인간의 어떤 매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연호랑 세호녀라든지 이런 설화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이제 발품 팔면서 물론 이런 설도 있습니다. 혼자서 뭐 50여 년이 세월 동안 그걸 모은 게 아니고 아마 그의 제자들, 그 문도들이 함께 자료를 모았을 것이다. 물론 뭐 일연 혼자서 했건 그의 제자가 했건 그것을 끌어내어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일연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삼국사기 정사인 삼국시대라는 정사인 삼국사기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우리 이제 삼국사기를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신채호, 단지 신채호가 김부식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상고 문화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국사기를 지을 때 김씨의 마음은 이를 독립조선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화, 중국 역대사 가운데 동이 열전 주석으로 자처함이 명백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4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쓴 그런 거와 다르게 이 일련의 삼국유사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방대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삼국유사의 가치 중에 하나가 한국 문학의 연구 자료로 굉장히 특출나고 또 고대 불교,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 고대 불교를 체계화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선종과 교종이라고 하죠. 선종과 교종. 신라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종이 유행해. 선종은 뭐냐면, 불림문자라 해서, 뭐랄까요. 어떤 경전만, 유지한, 경전 이외에 많은 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걸 선종이라고, 교종은 오직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책, 그죠? 불교의 어떤 경전들 위주로 교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선종이 굉장히 신라시대 때 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의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와서 이제 교종, 어떤 경전을 정립해서 경전 중심의 어떤 불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일연이 쓴 그 삼국 그 유사에는 신라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연은 바로 경주 출생이죠. 그래서 자기 선대의 조상인 신라의 중심, 신라 중심으로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삼국 유사를 써야 되는 일연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일연이 이제 84년간의 세월을 살면서 그런 창작물이 가능했던 삶의 단면, 시대적 특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일연은 1206년에 경주부 장상군, 오늘날 경북 경산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김원필, 어머니는 이씨죠. 9살에 이제 광주 무등산에 있는 무량사에 들어서 공부합니다. 당시 무인 집정자들, 이제 무신 정권, 행포의 지식인들이 다 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것이 그 당시는 일반적이었죠. 5년간 무량사에 있으면서 이런 유교 경전과 한문학에 대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죠. 그리고 14살 때 이제 구족계를 왔습니다. 구족계가 뭐냐면 가출구 뭐 발족자인데, 불교에서 승려나 또 여성 승려들, 비구와 비구니들이 받는 계율, 그래서 구족이라고 하면 완벽하다는 뜻으로 구족계를 14살에 받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연은 당시의 고려시대의 집권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신정권이 끝난 다음에 가지산파,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한 종파인데, 이 가지산파에 이제 일연이 속하게 되거든요. 그 문파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과에 합격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제 포산 지역, 경북 현풍의 비슬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포산이란 지역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포산에 다양한 불교 형태가 공존하는데, 뭐 하엄정에 10개의 절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지난번에 원효 얘기했죠. 의상, 원효의 친구 의상이 이제 당나라에서 배워서 온 신라에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엄종, 하엄경을 주요 경전을 하는 그런 종파인데, 이제 천태종과 함께 중국의 불교의 쌍벽을 이루는 종교죠. 의상이 661년 전수받아와서 우리에게 하엄종을 전파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불교 종파들이 생기고 불교 왕성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밀교도 성행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때 정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정림사, 이 정안의 집을 자기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어서 정림사의 주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경에 대한 가능에 대해서 여러 교파에 대한 넓은 그 이해를 일연이 얻게 되는데, 이 정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뭐랄까요, 무신 정권의 실세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의 이제 군사 정권의 도움도 일연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연이 이제 그 당시에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하면서 무신 집권 끝내고 왕정이 복구된 뒤에도 일연이 이제 선종, 교종 이 통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왕실의 불교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게 되죠.
이런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연이 이제 뭐랄까 불교계 그 당시에 고려가 국교가 불교니까 불교계의 어떤 그 실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실세이긴 하지만 일연은 사실은 민중을 향해 바라보고 그 당시에 무신집권 그 다음에 내외적으로 충렬왕 때 뭐랄까요 중국 쪽에 어떤 외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일연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살았던 삶은 그 시대 역사와 사상적 경향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무신정권 왕정복고 원간섭기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그가 살면서 이 무신정권기 최씨 가문의 독재가 강고했던 그 시절에 그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안의 초청을 받아서 1249년에 정림사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이 삼국 유사를 통해서 점점점 무너져가는 정체성, 백성들과 그 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늘 약소 국가가 되어야 되고 무너져가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문명 문화 이런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등하다, 균등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삼국 유사,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삼국지가 있듯이 우리에도 삼국 유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웅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제가 또 이 논문을 좀 몇 개를 봤는데 일련의 생애에서 그가 만년의 수행자의 길을 지속하지 않고 최고의 승직을 받고 화려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삼국 유사를 쓴 것은 어떤 그 시대의 소명과 그 시대에 대한 사명이 아니었는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민중들 격동기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사학과의 최상식 교수님에 의하면 이제 삼국유사를 편찬하고 그 방대한 자료 수집과 집필을 고려할 때 단독 찬수는 아니고 문도들이 참여했고 그것을 통해 1281년 76세부터 1289년 84세까지 무려 8년 동안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민중들의 이야기 또 왕조의 이야기 또 뭐 신라 건립 이야기 여러 가지 삼국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설화들이나 왕조들의 탄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고양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연이 이러한 것을 잘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글을 잘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그 학문적인 그 성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일연이 관련된 연구 논문보다 실증과 종합적인 인식 태도 곧 총관과 세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찰한 것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체를 보는 시각과 세부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글을 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제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강조하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껴안고 살았던 실천 수행자라는 거죠. 그리고 무신정권 때 따로 큰 피해를 받은 농민과 천민들에게 이르는 희망과 구원을 위한 신앙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적 대안 그것이 바로 삼국유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연의 생애는 뭐랄까요 집권자가 가진 자가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녀와 마찬가지로 집권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자존감을 높일까 그리고
귀족 세력만이 아니라 민중들도 또한 하층민들 또한 신의 산모들이라는 어떤 뭐랄까 그 안에 평등 사상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초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적들이 그 시대를 웅변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나훈가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훈가의 노래. 이 책은 호주 원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한 사람이 기록했죠.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 셀리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할머니 진조 고조 할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 나훈가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의 노예들만이 아니라 호주에도 그런 노예들이 고통당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또한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서민들의 물론 정사는 아닙니다. 야사입니다. 설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흔적들이 지금도 일본에 남아 있더라고요. 뭐 연어랑 새우녀 뭐 다음 시간 하겠지만 그런 전설 설화들도 일본에 지금 그런 문화 행사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그 민중들의 삶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래서 삼국유사를 왜 읽는가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아픔을 이겨냈는가, 또 종교적으로 또 그들이 승화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연을 수박 겉핥기처럼 공부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타 종교 또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비하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시대 민중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종교를 떠나서 이 시대 민중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민초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도 일명 지식인들이라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왜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 사상서 100선에 두 번째로 올려놓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록으로 그 시대를 남겼던, 물론 오늘날 우리의 굉장히 큰 유산이 되었고 우리의 고조선 역사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역사적 자료나 학문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민중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품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 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일연을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삼국유사 긴 내용이지만 전체 개괄과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 이끌어갈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